이데일리 TV입니다. 현대위약, KB금융, 모두투어, SK하이닉스, 호텔신라, 이마트, 금호석이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코오롱인더, 쌍용CNE, 대ITI, 그리고 한라홀딩스, 롯데관광개발, DB하이텍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AP위성, DB하이텍, 테크윙, 삼성엔지니어링, 빗샘전자, 무림SP, LG이노텍까지 담았고요. 자, MTN은 세원, 그리고 두산퓨얼셀, 한온시스템, PSK, 태평양물산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관심주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또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뭐 LG노텍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LG노텍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예. LG노텍 같은 경우는 5월 때까지만 해도 추세가 좀 이탈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좋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돌릴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바로 그냥 V자 반등 그 이상으로 좀 돌리면서 거의 고점을 갱신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실적이라는 것이죠. 광학 솔루션 사업 부분이 2분기에도 나쁘지 않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비수기임에도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3분기로 간다라면 애플이 이제 신제품 출시를 이제 염두에 놓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 미리 이제 그 부품이 선중을 들어가는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3분기, 4분기까지 실적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 뭐 LG가 계속 좀 추구하는 게 전장부품 사업 부분인데 아직까지 전장부품 사업 부분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겨우 소폭 흑자 날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라면 저는 외국인들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신다라면 전기전자 업종은 그렇게 썩 매수를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LG노텍은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우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이러한 수급이 갑자기 꼬일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오늘같이 약간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대 하락 흐름입니다만 22만 9천 원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중반에 또 최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함께 참고하세요. LG 이노텍 흐름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그 쌍용 KB금융, 네, KB금융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최근에 은행주들이 다시 좀 바닥에서 좀 반등을 좀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 보험주들인데 물론 이제 그 전에 먼저 움직였죠. 3월, 4월, 5월 달까지 해서 테이퍼링 이슈가 가장 뜨거웠을 때 주가 상승률이 잘 어떻게 보면 좋았었고 막상 이제 테이퍼링 논의가 좀 읽거나 이제 최근에는 테이퍼링이 있긴 하겠지만 계속 파월 의장이 계속 진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몇 달째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 쉽지 않겠다라는 혹은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그렇게 정말 세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안도감이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조정이 나왔는데 하지만 어쨌든 한은 총재 같은 경우 빠르면 8월, 9월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네. 뭐 글로벌 국가의 선진국들의 금리가 인상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금리가 인상한다라면은 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은행주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이제 경기 회복에서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항상 비은행 영업 부분에 대해서의 실적 증가는 항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이제 중간 배당 허용 소식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배당 성향률을 좀 낮췄다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일단 고점 때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만약에 시장이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그 3,300포인트를 안착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저는 시장이 글쎄요 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큰 상승 흐름은 저는 여전히 계속 살아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6월 계속 좋을 거라 말씀드렸고
7월, 8월까지도 나쁘지 않을 거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행주들이 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은행주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1% 넘게 지금 오르고 있네요. 5만 7천 원대 흐름인데요. 계속해서 좋은 관심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까지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 볼까요? 네, 쌍용 CNE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뭐 최근에 석탄 가격, 시멘트 가격이죠. 시멘트 가격 인상이 7년 만에 이루어졌죠. 뭐 보여주는 건 5% 인상이니까 뭐 많은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여주는 5%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 원이다. 그 맥시멈을 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제품 가격이 만 원을 잡아놓고 만 원은 넘기지 말아라. 그 밑에서 가격을 형성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회사는 뭐 만 원에 판매하는 사람도 있겠죠. 회사는 있겠지만 어떤 회사는 뭐 9천 원에 판매하는 회사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진율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이그 자체를 고점 자체를 높여줬고 그럼 어떤 기업은 뭐 한 20% 이상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쌍용 CNE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그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환경 이런 특히 시멘트 회사들이 환경에 가장 취약한 회사거든요. 왜냐면 석탄이라는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시멘트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덜 오염시키는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비를 많이 해서 상당히 좀 그 영업이익률이 좋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미 시멘트 가격이 좀 인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시멘트 공급 부족 상태는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뭐든지 건설 현장이 다 쇼티지라고 합니다. 철근이 없어서 공사를 못할 정도가니까 철근 시멘트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멘트 가격 상승을 해서 수익성은 개선되고 저는 뭐 중간중간 그 흐름을 좀 지켜보신다라면 뭐 분기 배당에 대한 안전성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멘트 중에서 쌍용 CNE가 더 좀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네. 오히려 그 최근에 다시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면서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용 CNE 같은 경우는 또 이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를 인수하기로 했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뭐 아무래도 신사업이 또 확대될 것이다. 이런 네. 기대감도 또 있는 상황이네요. 쌍용 CNE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장에서 1.79% 지금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8,550원 상승폭 계속해서 탄력 받아가고 있네요. 자, 세 가지 종목 분석 체크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 주볼까요? 네, 포스코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조광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한 17% 이상 늘어났고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새벽에 그 1조 원이 넘는, 1000조 원이죠. 어떻게 보면 1조 달러니까. 1조 달러가 넘는 경기 부양, 인프라 투자를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 뭐 전 세계적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진율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 실적 전망치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7월로 가면 이제 2분기 실적 어닝 시즌 장세가 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 앞으로 실적도 좋겠지만 결국엔 기존 실적이 좋게 나왔는지 그것을 판단으로 바탕으로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면 최근에 한 두 달 정도 조정이 나온 부분들의 좀 바닥권이 아닐까. 아까 KB금융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주들처럼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한 달 정도 횡보하고 나서 이제 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단기 조정 마무리 가능성 열어놓고 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 뭐 갭상승했다가 약간 눌림목 나올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38만 원 정도 잡아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 경기 민감주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2만 원을 크게 이탈한다라면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오늘 강보합권 흐름이네요. 35만 3천 원인데 매수가는 지금 현재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목표가는 한
38만 원 선으로 또 손절 라인은 32만 원으로 제시를 해봐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주 포스코까지 알아봤는데 우리 이런 얘기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실적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종목 장세, 개별 장세다 보니까요. 근데 그중에서도 저평가된 실적주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네. 워낙 시장이 빠른 순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본 종목이 내일 또 올라갔다 빠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흐름인데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평가된 실적주 어떻게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나요? 뭐 지금은 저평가된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네.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은 없지만 다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이번 주 흐름을 보면 자동차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 쪽도 네, 부품 그렇고요. 쪽도 좋았고 완성차 업체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그 전기전자 업종도 거기에 속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1분기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약간 상대적인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고 앞으로 3, 4분기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들이 약간 쇼티지 현상,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해서 못 갔다라면 4분기에는 풀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도 좀 아직은 결정을 못했는데 성장주가 다시 치고 나가줄 것이냐 아니면 경기 민감주. 시크니카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지수는 더 고점을 높여 나가겠지만, 지수를 끌어당겨줄 수 있는 굵직한 섹터가 어딘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건 아직은, 지금은 솔직히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주도주가. 네, 주도주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예.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가 계속 좀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여전히 성장주 쪽에 조금 더 저는 무게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한 1, 2주 정도는 지나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개개인별로 좀 흐름을 조금 더 봐야겠네요, 주도주는. 네. 역시나 김민수 대표님이 얘기했던 바벨 전략 얘기가 네. 계속 나오는 이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